MBTI 유형별 케미 25화 FJ와 ET 연애 최고궁합 연애 궁합 통계 결과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서로에게 80점으로 최고의 궁합인 FJ와 ET 어떤 부분에서 성향이 잘 안 맞고 어떤 부분을 배려하며 맞춰가는 게 좋을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이 관계에서 재밌는 점은 FJ는 MFP를 최악의 궁합 40점, MFP는 ET를 최악의 궁합 20점, ET은 MFP를 최악의 궁합 20점, 인티제는 FJ를 최악의 궁합 40점으로 지목했으며 FJ와 ET은 최고의 궁합 80점, 인티제와 MFP는 최고의 궁합 95점으로 로테이션 관계라는 점이다. FJ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친절한 것을 선호하며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려는 행동들이 이성에게 여지를 두는 것처럼 느껴져 바람둥이로 보일 수 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미성숙한 FJ는 종종 바람둥이가 되기도 한다. 이 팁은 가벼운 연애는 짧아도 매우 지루하게 느낀다.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굳이 시간을 내야 하지? 이 팁은 연애를 시작하기까지 가장 까다로운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모임. 이 팁아, 오랜만이네. FJ는 확신이 없으면 시작을 두려워하기에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알고 지내던 인연을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 스파이더보이 본다고 하길래 옴.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 팁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보고 난 후. 개연성도 탄탄하고 연출도 좋았고 이러쿵저러쿵 정말 재밌었다. 결말 최고. FJ와 이 팁은 현재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공감력과 논리성에 호감을 느낀다. 이 팁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와 버린 상대에게 매료된다. 이 팁이 버블 시리즈 영화 좋아했었지? 닥터 스트레이트도 이제 곧 개봉한다는데 같이 보러 갈래? FJ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춰 행동하려고 한다. 보러 가자. 이 팁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난다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는 뜻이다. 연애 초기. 난 이제 점심 먹는 중. 맛있게 먹어. 이번 주말에 놀이동산 갈까? 좋아. 토요일에 놀이동산, 일요일은 방탈출 어때? 이 팁은 빡빡한 스케줄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토요일에 놀면 피곤. 이 팁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팁은 연인의 개인 시간도 존중해준다. 연애 초기 이 팁에게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팁과의 연애는 서로 가까워지면서 공동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그럼 피곤한데 일요일은 쉴까? 이 관계는 FJ가 관리자가 되는 언밸런스한 관계이다. 초기에는 동등한 입장일지라도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하면 관리적인 관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FJ가 보살피는 부모의 역할이라면 이 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 느낌이다. 일요일에 같이 넷플릭스나 볼까? 혼자 쉬고 싶으면 난 친구 모임 갔다 올게. 넷플릭스도 좋아. 이 팁은 자신감 있고 편안한 상대를 좋아한다. FJ는 이 팁을 심리적으로 바람직한 거리에 두며 잔소리 없이 대응하기 때문에 이 팁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에 적응하게 된다. 카페. 요즘 이게 유행이래. 귀엽지? 귀엽. 근데 이거 쓰면 소리가 잘 안 들림. 외향적인 FJ는 이 팁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경향으로 이 팁은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서로에게 편안한 관계로 다가온다. 이거 써봐. 덜덜. 귀엽다. 사진 찍을래. 애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이 팁은 의외로 애교 있고 표현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팁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 다만 이 팁의 표현은 다른 유형에 비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음. 이 팁의 애정 표현이란 이런 것이다. 데이트에서 딴짓 안 하고 연인에게 집중하기. 연인에게는 선연락을 하고 연락한 것에 답을 잘함. 해바라기처럼 한 사람만 바라보지만 그런 상대에게도 연락은 많이 하지 않은. 이 팁은 꽤 자주 연락을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타 유형에게 잦은 연락이라고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이 팁은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해주며 신뢰 있는 연애를 추구한다. 다행히 FJ는 사교 모임을 좋아하며 친구들과의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이 팁에게 과도한 연락을 강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기내사는 어때? FJ는 말 없는 이 팁에게 시간을 준다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 베이킹 배우는 거 재밌어? 이 팁은 상대에게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질문하며 관심을 표현한다. 응, 너무 재밌어. 어제 만든 컵케이크 가져왔지. 맛있다. 힘든데 언제 만들었어? 팁은 상대방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이거 주고 싶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났지. FJ는 자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치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FJ는 소유욕이 강한 만큼 상대에게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 피곤하겠다. 안마해줄게. 감정 표현을 어색해하는 ETB이 무뚝뚝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ETB은 어깨를 두드리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연인의 컨디션이나 기분을 신경쓰며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느낌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정보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궁합이 좋다. 다음 주에 호수공원 갈까? FJ는 규칙 있는 데이트를 선호한다. 어딜 갈 것인지 미리 찾아보고 준비해야 마음이 편하다. 좋아. 상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잘 맞춰주는 ETB은 제2 유형과 잘 맞는다. 호수공원 앞 Z 레스토랑. 오, TV 나왔던 곳이네. 전에 여기 와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FJ는 상대에게 맞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헐. 예약해놨지. 예약해야 호수 보이는 창가 쪽에 앉을 수 있거든. 우와. 이 팁은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어? 아쿠아리움이네. 갑자기 아쿠아리움? FJ는 의외로 계획에 없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단, 타협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 응, 저기 가자. 이 팁은 대부분 맞춰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가끔 뭔가 하고 싶어 한다면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 이 팁은 의외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타입으로 호기심을 함께할 파트너를 원한다. 아쿠아리움 재밌겠다. 가자. 연인이 좋아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FJ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동창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FJ는 사교 모임을 좋아하고 연인이 함께 해주는 것을 원한다. 난 됐어. 놀다 와. 난 같이 가고 싶은데. FJ는 친구에게 연인을 소개하며 연인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사랑받는 소속감을 느낀다. 흠, 그럼 잠깐 들릴게. 친구 모임 당일,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는 FJ, 친구들이랑 무난하게 어울리는 이팁. 이제 난 가볼게. 다들 반가웠어요. 그 이유. 내 친구들 재밌지. 다음엔 나도 친구들 소개시켜줘. FJ는 유대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서로의 친구와 가족을 알아가는 것을 즐긴다. 귀찮. 친구 모임 없어. 이 팁은 사교 모임을 즐기지 않는다. 그럼 다음에 내 친구들이랑 또 놀자. 귀찮. 난 패스. 이 팁은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다. 친구들 소개 안 시켜준다고?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님? 주말에 피곤하다고 안 나온다고? 좀 이상한데. 내 친구들 만나기 싫어? 주말엔 집에서 쉬는 거야? FJ는 친구들이 연인의 단점을 비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대의 모습을 무관심해졌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기도 한다. 모임에서도 같이 놀면 재밌잖아. 나 없어도 잘 놀던데 뭐. 친구들 있는 데서 티내면 좀 그럴까봐 그랬지. FJ는 다수의 모임에서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친한 친구와 덜 친한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 똑같은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연인과 둘이 있을 때는 세상 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한다. 응, 잘했어. 이 팁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연인보다 오래된 친구를 특별하게 생각하기에 친구 모임에 시간을 많이 빼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는 소개 안 해줄 거야? FJ는 모두가 연인과 내가 한 팀이라는 걸 알기 원한다. 귀찮. 나중에. 포기야. 약속했어. 이 팁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지친다. FJ는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잘 통제하는 편이다. 팁과 FJ는 경험을 신뢰하는 현실적인 유형으로 많은 유사점을 기반으로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이 팀 내 집. 어, 형광등 나가려고 한다. 그러게. 지금 사러 갔다 오자. 괜찮. 아직 안 나감. 며칠 안에 완전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나갔다 오자. 해결해야 할 일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FJ와 굳이 지금 해야 할까 싶은 이 팁. 귀찮. 맨날 귀찮아 하더라. 적당히 살자가 삶의 목표임. 내가 열심히 사니까 괜찮아. 내가 갈아줄게. 나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귀찮. 나중에 할까? 감정 표현이 중요한 FJ는 이 팁의 반응에 상처받을 수 있다. 왜 자꾸 귀찮다고만 해?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이 팁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무뚝뚝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논쟁이 될 수 있을 때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을 자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미안. 그냥 귀찮았어. 조금 서운할 뻔했다고? FJ는 이 팁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팁은 은근한 지배감을 느끼기도 한다. 형광등 사러 가는 길. 헉! 왜? 어떡해. 횡단보도 건너편에 회사 팀장 있음. 맨날 괴롭힌다는 팀장? 응. 불편한데. 아는 척하기 싫다.
괜찮. 길 건너지 말고 직진. 일상 속 문제 해결에 강한 이 팁은 객관적인 사안에만 집중하기에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횡단보도 건너야 하지 않아?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응? 김장보단 떡볶이. 형광등 사러 가기로 했잖아. 먹고 집에 갈 때 사면 됨. 고정관념이 없는 이 팁은 사소한 일에서도 F제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부지런한 F제와 재치있는 이 팁은 궁합이 좋다. 두 유형 모두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친밀감을 쌓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이 팁과 F제의 관계는 균형 잡히고 매우 기능적일 것이다. 함께하면 유익한 부분이 많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솔직하게 내면을 공유하고 경험과 추억을 쌓아간다면 좋은 커플로 발전할 수 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80% 확률의 최고의 커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FJ와 이팁의 연애궁합에 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